사사기 4장 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과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사의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발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이 호밥의 잔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암의 아들 발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발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발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발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발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발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발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4장 말씀 1절에 에훗 사사가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전에 악을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절 말씀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왜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은 단 한 분 여호와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여 모든 권세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세우시는 겁니다. 야빈 왕을 철병거 900대가 있을 만큼 강하게 주님이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이들이 900대나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준비되는 시간은 하루 만에 되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강한 군대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 시간을 허락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것을 아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심인데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야빈 왕을 준비시키셨고 그들에게 무장을 시키고 그 나라가 강성하게 함으로 인해서 강성함을 그들이 입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내가 모르는 나 남이 아는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있겠죠. 또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뭔가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요인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족속이 어느 날 강하게 드러나면서 나에게 이러한 속성이 있음과 이러한 성품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게끔 강하게 나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느끼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지만 이 과정은 3장에서 나왔던 것과 반복되는 과정이죠. 반복되는 과정이 무엇을 전부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반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의 주인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주는 단 한 분 여호와 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의 속성, 내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먼저 내 안에 찾아와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또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그 문제가 나에게 심각한 어떤 괴로움을 주는 문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할 말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나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 앞에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그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아시고 보시고 또 계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거를 미리 아신 분입니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거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를 미리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은 이들을 구원해낼 길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그 준비를 가나안 왕 야빈을 준비시키시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끔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임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질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을 제거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제거시키길 원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들이 20년 동안이나 야빈 왕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8년, 18년 그렇게 학대받다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점점 더 증가되어지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 번 범죄할 때, 두 번 범죄할 때, 세 번 범죄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지만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더 증가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우격싸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더 증가된다면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가르쳐줬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짓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그 반복한 짓을 또 회개케 하셨는데 다시 또 반복해서 같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일흔에 일곱 번씩 죄를 지어도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또 지을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으로 받는 책망의 양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훨씬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도무지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어떤 죄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 큽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고 있는 가나안 야빈 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드러나고 있다면 주님은 거기서부터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가나안 야빈을 무찌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준비하십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준비하시는 것이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하신 것처럼 드보라를 세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심이요 그 말씀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인 6절, 7절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드보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전달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준비시킨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하면서 거기에 바락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락이 나오는데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한 드보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없이는 바락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일에 주님은 누구도 주님의 뜻대로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를 사용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쓰는 사람은 주님이 그것이 누구든 쓰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똑같이 또 하신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이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들이 받고 나아가서 이제 외치면서 하늘의 비밀을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그것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했던 말씀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구약이고 구약에 기록된 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말씀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시면 거기에는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꾼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남정이나 여정이나 차별이 없이 그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을 보면 그와 같이 될 때 내가 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똑같은 말씀을 사도행전에도 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이적을 하늘에서부터 땅에 베풀게 하시는 일이 마지막 때는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이 이적을 베푸는 일들은 무엇이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표현한 거, 이걸 액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피와 불, 곧 다시 말하면
피 흘리게 되어지고 불에 태워지는 역사,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로서 땅에 이적을 베푸시는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임하고 남정과 여정에게 차별이 없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땅에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것은 심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5절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그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가 무슨 능력으로 재판을 합니까? 그가 재판을 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있다면 그 여호와의 영은 선악 간에 분별하고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선악 간에 분별하고 선악 간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싸워야 될 것과 또한 속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싸워야 될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속아서 내쫓아야 할 것들을 그대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가나안 족속을 같이 모시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드보라가 임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빛으로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지면 그 말씀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심령을 쪼개면 내 안에서 쫓아내야 될 거, 대적해야 될 것을 드러내어서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얘기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어떤 심령이냐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과 같은 자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요, 부족하기 그지없고 여러 가지 문제 투성이고 나약하기 그지없고 그냥 낙심하는 것뿐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납달리와 스불론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은 어떤 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4장 우리 15절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그분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외치는 자가 흑암과 고통과 쇠사슬에 앉아서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투성이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흑암의 세상이니까, 결국 이 세상이 고통하는 세상이니까, 사망의 땅이거든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안에 사망의 어떤 그림자도 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늘도 내게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부르짖는 것은 바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계시록 8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5절 말씀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져서 여호와 앞에 있는 금향단에 가서 모아진다고 해요. 기도가 한 번 한다 그래서 단번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올라가면서 쌓이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로 쌓이겠어요? 20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처음에는 작게 부르짖다가 점점 힘드니까 나중엔 더 절실하게 부르짖죠. 얼마만큼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얼마만큼 그분의 구원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부르짖으십니까? 혹여라도 아니라다면 우리는 그 아니라는 가운데 예수님 만나기 쉽지 않죠. 정말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부르짖고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천사들이 땅에 쏟는다 그랬어요. 근데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으로 번개같이 임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깨달음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이 우리를 쪼개니 우리 심령 안에 드러나야 될 것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다가 너는 납달리와 스브론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왕 야빈과 대적하라고 합니다. 우리 심령이 그와 같이 흑암에 앉았던 고통이었던 자가 이제 나아가서 일어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자로 일어서는 겁니다. 누가 싸워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니까. 분명히 주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락에게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는 날이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정말 스불론과 납달리같이 흑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으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셔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 나는 힘을 얻고 일어나야 돼요. 바락이 바로 힘없는 납달리였어요. 하지만 그가 이제 일어나서 힘없는 사람들과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그 시스라를 대적해서 서게 됩니다.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이 모든 싸움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주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알게 하셨다는 이미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기로 작정되어졌고 해결시키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을 믿고 싸우셔야 합니다. 그 싸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싸우는데 어떤 믿음이냐? 여기서는 바락과 한 여인의 믿음이 비교되어져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는데 8절 말씀이 바락이 그 드보라에게 하는 말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받았고 여호와께서 가서 이 모든 싸움을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 이기시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락은 드보라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시겠습니까? 드보라를 의지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 두 종류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드보라만 여호와의 영이 있고 나는 여호와의 영이 없으니까 나는 이 싸움을 혼자 가서는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전자입니다. 후자는 드보라에게 임하신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나아가서 전쟁을 할 때 이 싸움이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자입니다. 전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원수들은 그 누구도 쫓아내줄 수가 없어요. 바로 주님은 그와 같은 영들을 왜 우리 안에 내버려 두었느냐, 왜 가나안 족속을 두었느냐, 우리에게 싸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 싸울 능력이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이라는 걸 믿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믿으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제 믿음으로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목사에 의해서 기도받아서 낫는 거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은 어떤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효과가 있지만 맨날 목사가 기도해줘서 나으면 결국 그 사람은 늘 어떤 목사를 찾아다니게 되어 있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령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고 모든 자들에게 부어져서 남정과 여정이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이 주님이 예언하게 하는 자 예언하고 방언하게 하는 자 방언하고 환상을 보게 하는 자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 꿈을 꾸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 말씀을 깨닫고 다 그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믿음의 연륜의 차이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전쟁을 많이 싸웠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깊이가 다릅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다릅니다. 시험을 만나는 태도가 다릅니다. 강한 군대를 만들길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빛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저절로 충만해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얼마만큼 믿음으로 그것을 싸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들이 더 강건하게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장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12절 말씀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고 12절에 가서 동그라미가 하나 있어요. 이게 가면서 동그라미가 탁탁 있는 건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왜 11절에 동그라미를 하고 모세의 장이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바로 요 사람이 여기에 장막을 치게 된 이유가 그 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 이 사람이 시스라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게 17절 말씀에 나오죠.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을 해서 간 곳이 바로 이 헤벨의 집입니다. 그런데 겐 사람이에요. 헤벨의 집에 있는 겐 사람. 그런데 이 겐 사람의 민 헤벨의 아내 야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헤벨은 하솔왕 야빈하고 침묵하는 관계고 화평화 관계면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의 아내 야엘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는 하솔왕 야빈과 짝꿍이 된 헤벨과는 반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시시라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으로 도망을 갑니다. 주님은 이 일을 예정하셨어요.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나요? 바락이 내가 당신이 가면 가도 아니면 안 가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을 때 9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바락이 이와 같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을 여인에게 넘깁니다. 어떤 여인? 믿음의 여인. 그 남편은 비록 가나안 족속과 화평한 관계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여인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일이 바로 그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의 여인이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쉬기를 원하고 거기에서는 화평이 있으니까 피할 수 있다고 믿고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여인의 장막이요 덫이었던 거죠.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스라에게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시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가도 여기서 저기로 피하고 저기서 다른 곳으로 피해도, 내가 아무리 피할 곳을 찾아서 피해가더라도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신다는, 반드시 심판을 내 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에 주권자라는 것, 심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이고자 하시면 붙여지는 것이고, 심판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면 무너뜨리는 것이고, 구원하고자 하시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웠고 바락을 보내고, 그러나 그 와중에 시스라는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임하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임하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는 죽기로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나를 살리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심판에 놓이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대로 시스라는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인이 그 모든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바락의 그 믿음 없는 말이 결국은 그날의 영광을 이 여인에게 다 돌립니다. 그 가나안 군대의 머리인 시스라가 한 여인, 연약하기 그지없는 한 여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우유를 먹게 하고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말뚝을 갖다가 그의 관자놀이를 박아서 시스라를 죽입니다. 머리를 못 박아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못 박아버렸어요. 머리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단의 군대 장관을 못 박아버렸는데, 사단의 왕을 못 박아버렸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느냐는 거죠. 결국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했고, 결국은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승리로 이끌게 되어진 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진멸하신 걸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은 아무리 내가 작고 연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넉넉히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이 사사기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되어진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자들을 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타내신 것은 바로 그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누구든지 세우고 쓰신다는 것. 남정과 여정에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모든 일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차별이 없음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드보라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재판하는 자라고 해서 그가 같이 가지 아니하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바락과 같은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미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드보라를 세웠고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바락에게 했기 때문에 바락과 함께 그 말씀은 함께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주님이 그 군대가 칼날로 혼란에 빠지도록 했다라는 것. 결국은 주님의 손이 그들로 혼돈 속에서 서로 죽이고 멸망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싸움이 능력이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게 있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예수님만을 찾고 찾는 자가 되시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 그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야일과 같이 작은 여인일자라도 군대 장관을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 주님이 정말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그 이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심령은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분만을 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그와 같이 내 안에 가난한 족속을 무찌르게 되어지도록 옆에서 찌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때가 차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싸워서 무찌르게 주님이 함께 그 일을 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말금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날로 이와 같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온전한 땅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